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Vì sao Ngữ Văn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Iran은 내용이 오늘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hôm qua cô có nói là Ngữ Văn,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Ngữ Văn이 얼룩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trước tiên là mọi người, mong là mọi người sẽ nghe thử một chút. 먼저 한번 그냥 몰라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Vì sao Ngữ Văn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Để tìm được những bãi cỏ tốt tươi và nguồn nước dồi dào, bầy Ngữ Văn thường không ngừng di chuyển. Ở những vùng thiếu nước, Ngữ Văn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Trong tất cả các loài động vật, Ngữ Văn là loài giỏi tìm kiếm nguồn nước nhất. Dựa vào bản năng, chúng có thể tìm được dòng nước ngầm, sau đó dùng vó đào đất. Chúng có thể đào được những chiếc giếng sâu tới vài mét.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Vì sao? 왜요? Ngựa 하면 말이잖아요. Ngựa 말, văn은 줄무늬. 그러니까 줄무늬가 있는 말이니까 Ngựa văn이 얼룩말. 왜 얼룩말은요? biết 안 돼요. 뭘 아냐면 tự 하면 스스로죠. 스스로 đào 파요. 이거는 그 땅을 파다 할때 파다 이런 뜻이죠. 스스로 파서 지잉 뭘 파냐면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샘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우물을 파가지고 레이 누어 물을 가져갈 수 있냐, 레이 가져갈 수 있냐, 얻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얼룩말이 원래 수자원이나 이런 지하수를 찾는데 엄청 잘 찾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네, 볼게요. 네, tìm được những bãi cỏ tốt tươi. 자, 네, 뭐 하기 위해서? tìm được, 찾기 위해서, 찾을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찾냐면요. những bãi cỏ, 하면 초원입니다. tốt, 좋고, tươi, 싱싱한. 굉장히 좋은, 싱싱한 이런 초원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nguồn nước이라고 하면, nguồn은 보통 항상 자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nguồn nước 하면 물 자원이니까 수자원, 조이자오 하면 여기서는 풍부한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풍부한 수자원과 굉장히 좋은, 질 좋은 초원들을 찾기 위해서 베이 ngựa văn, 자, ngựa văn은 얼룩말이었죠. 베이는 물이에요, 물이. 이거나 절대적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동물한테밖에 못 씁니다. 얼룩말 무리들은요, 드엄 보통 không 응이 멈추다인데 không 응이니까 멈추지 않고 지 주엔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những vùng thiếu nước, 저 những vùng 지역 thiếu 부족해요, 물 그렇죠? 물이 부족한 지역들에서 ngựa văn 이 얼룩말은 biết 알아요.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그렇죠? 위에서 나왔죠? 스스로 đào giếng 우물을 파서 lấy nước 물을 얻을 줄 압니다. trong tất cả các loài động vật 그렇죠? tất cả các loài động vật 뒤에서부터 보면 동물 loài 종류 그러니까 종들 모두 중에서요. ngựa vằn 얼룩말은 loài giỏi tìm kiếm nguồn nước nhất 자 loài 종이에요 동물 종인데요. giỏi 어쩌고저쩌고 문장 끝에 nhất 나왔죠. 저의 nhất이 가장 잘하다. 저의 A nhất 하면 A를 가장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띵김은 찾다. 원너는 수자원. 그래서 수자원을 가장 잘 찾는 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저의라는 아이는 이제 공부 좀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의 보통 이 형용사가 부사처럼 쓰일 때, 그러니까 수식해주는 부사처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잘 찾는다 하면 찾다를 수식해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원래는 동사 뒤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기서 문장을 다시 볼게요. Ngựa văn là loài giỏi tìm kiếm nguồn nước nhất도 되지만 Ngựa văn là loài tìm kiếm nguồn nước giỏi nhất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dựa vào 만낭. 자, dựa vào 뭐뭐에 의거해서, 근거해서, 만낭, 본능에 근거해서요. 좀 그들은 거태 띠임룩, 저 거태 뭐뭐득 뭐뭐 할수 있다. 띠임룩 찾을 수 있어요. 정 룩, 음. 자, 룩, 음. 음이란 말 자체가 지하예요. 룩, 음은 지하수가 될수 있겠죠. 정은 그럼 물줄기를 의미해요. 그 지하수 물줄기를 찾을 수 있대요. 싸우러 그 다음에요. 줌뭘 이용해요? 워 발굽을 이용해요. 워가 발굽입니다. 이용해서 발굽을 이용해 đào 파요. 뜻 땅을 팝니다. 줌 것을 đào 그들은요. đào 팔수 있어요. những chiếc giếng sâu tới vài mét 뭘팔수 있냐면
지역 지역 지역은 그냥 여기서 우물을 세는 단위로 그냥 사용된 거죠. So 하면 깊은, 그래서 깊은 지역 우물들을 팔수 있는데 더이 바이 매시니까 자 바이는 몇 몇몇이란 뜻이니까 몇 미터까지 너의 달하는 우물을 팔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본능이라는 걸로 끝이 났어요. 결론은 본능이에요. 자, 느어반, 느어는 원래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느어반이라고 하면 이게 얼룩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엇하면 알다였고요. 뜨하고 동사하면 뭐요? 스스로 뭐 어떤 동작을 하다라는 뜻이 되었고요. 자, 라오는 파다라는 뜻이었어요. 지행하면 우물이고요. 럿하면 땅입니다. 러이는요, 원래 가져가다, 얻다. 이 러이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가져가다의 형태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쓸수 있는 가져가다. 영어의 테이크와 개념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 거라고 얘기를 하면 초원이고요. 또뜨의 하면 그냥 좋고 싱그러운 이런 거예요. 좋고 좋은. 좋고 싱싱한 싱그러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언느 수자원 수자원 조이자오 풍부한 머이라고 하면 물입니다. 그럼 컹능 컹능 멈추지 않는다 컹능 멈추지 않는다 지쥔 지쥔 이동하다 안녕 붕 지어 비어 하면 부족하다죠 비어느 하면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ngựa vằn은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trong tất cả các loài động vật 그죠? loài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이었어요. 종 어떤 종? 뭐 그래서 대부분 생물한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 có nghĩa là 동물. động vật 그다음에 tìm kiếm chất nguồn nước nhất. ok dựa vào bản năng dựa vào một mối의거하다 근거하다 이런 뜻이고 뭐뭐에 근거하여 이렇게 근거하여 만만 본능 본능에 근거해서 좀 그들은 것에 띠임 정릉음 자 릉음이 여러분 지하수라고 했고요 정은 보통 물줄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sau đó zoom 사용하다 vó 하면 발굽이었습니다 발굽을 사용해서 라우르 땅을 파요 그들은 나 được tới vài mét 자 vài는 몇 몇몇이 그래서 tới vài mét 하면 몇 미터나 되는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몇 미터나 되는 오케이 자 한번 같이 뜨 단어를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꼭 따라 읽어주세요 ngựa vằn 얼룩말이고요 자 스스로 하다 뜨 이거죠 그러면 스스로 먹으면 뜨안뜨안 스스로 가면 뜨리 뜨리 이런 식으로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다 하면 다오 다오라고 하죠. 그래서 우물을 파면 다오 지엥 그죠? 땅을 파면 다오 덫 이 됩니다. 자, 가져가다 얻다 하면 우리가 러이라고 얘기를 해요. 러이 오케이. 자, 그래서 왜 남편을 얻고 와이프를 얻다. 그러니까 즉 베트남에서는 시집가다, 장가가다라는 표현을 남편을 얻다, 아내를 얻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좋은 거죠. 아내를 얻다.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장가가다. 그리고 레이첼. 남편을 얻다. 시집가다. 이렇게 이제 개념으로 표현이 됩니다. 레이버, 레이첼. 그 다음에 이제 초원은 마이꺼, 마이꺼이고요. 그 다음에 좋고 싱그러운 또뜨의, 또뜨의 수자원, 무언늑이고요. 풍부한 dồi dào, 무리는요, 버이입니다. 버이. 멈추지 않는다. 컹응. 그래서 어떤 동작을 멈추지 않으면 컹응. 뭐 어떤 동작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멈추지 않아요. 항상 해요. 열심히. 컹응. 학이 될수 있는 거죠. 자, 발전을 멈추지 않아요. 컹응. 파지엔.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하다는 지쥔. 지쥔이 될수 있고요. 지역은 웅. 웅이고, 물이 부족하다. 기어눅. 기어눅. 오케이. 그 다음에 종은요, 로아이. 그래서 인간, 우리 인류를 로아이 ngươi이라고 하죠. 동물은 động vật,
động vật 찾다는 tìm kiếm, tìm kiếm 어떤 것에 의거, 근거했다라고 하면 dựa vào 본능, 만능 비슷하죠? 본능, 만능 그래서 본능에 의거해서 본능에 의지해서 dựa vào 만능 지하수는 nước ngầm 그래서 여러분 왜 지하철이라는 단어에 tàu điện ngầm 지하철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하철이 보면 여기서 이 ngầm이 지하인 거죠 지하에서 전기로 다니는 tàu 기차다 해서 지하철을 우리가 tàu điện ngầm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ngầm은 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ồng 이거는 물줄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줄기 하면 rồng sông 이렇게 사용돼요 사용하다는 zoom 그 다음에 발굽 vò 몇몇이 vài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mọi người đều hiểu rồi, 다 이해되셨죠? 자, thế là bây giờ chúng ta sẽ cùng nhau đọc. 지금부터는 함께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các bạn nhớ là đọc theo.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húng ta sẽ đọc bằng giọng miền Bắc 북부말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Vì sao ngựa vằn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Để tìm được những bãi cỏ tốt tươi và nguồn nước dồi dào. Bầy ngựa vằn thường không ngừng di chuyển ở những vùng thiếu nước. Ngựa vằn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Trong tất cả các loài động vật, ngựa vằn là loài giỏi tìm kiếm nguồn nước nhất. Dựa vào bản năng, chúng có thể tìm được dòng nước ngầm. Sau đó, dùng vó đào đất. Chúng có thể đào được những chiếc giếng sâu tới vài mét. Ok, thấy chưa chó? Trả lời này là miền Nam. 이번에는 남부 발음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Vì sao ngựa vằn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Để tìm được những bãi cỏ tốt tươi và nguồn nước dồi dào. Bầy ngựa vằn thường không ngừng di chuyển ở những vùng thiếu nước. Ngựa vằn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Trong tất cả các loài động vật, ngựa vằn là loài giỏi tìm kiếm nguồn nước nhất. Dựa vào bản năng, chúng có thể tìm được dòng nước ngầm. Sau đó, dùng gió đào đất. Chúng có thể đào được những chiếc giếng sâu tới vài mét. Ok, 되셨죠? 런 나이 cuối cùng,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엔 듣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 감으시고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용이 좀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Vì sao ngựa vằn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Để tìm được những bãi cỏ tốt tươi và nguồn nước dồi dào. Bầy ngựa vằn thường không ngừng di chuyển ở những vùng thiếu nước, ngựa vằn biết tự đào giếng lấy nước. Trong tất cả các loài động vật, ngựa vằn là loài giỏi tìm kiếm nguồn nước nhất. Dựa vào bản năng, chúng có thể tìm được dòng nước ngầm, sau đó dùng vó đào đất. Chúng có thể đào được những chiếc giếng sâu tới vài mét. Được chưa các bạn?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Chúc các bạn một ngày vui vẻ.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húc cuối tuần vui vẻ. 즐거운 주말 되세요. Tuần sau thứ hai gặp, tháng chủ hay tháng chủ rồi là bye bye.